누가 오려나. 아, 또 긴장이 좀 되네. 아, 이런 자리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안녕? 오빠! 너 여기 어? 뭐야? 어? 안녕? 오빠! 어? 안녕? 오빠! 너 여기 어? 뭐야? 어? 안녕? 오빠! 너 여기 어? 뭐야? 오늘 소개팅 한다는 사람이야? 오빠? 너야? 오늘 소개팅 한다는 사람이야? 오빠? 너야? 여긴 안전할까? 형들아. 응?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안녕하세요. 쑥스러운 남자 배우 배도환입니다. 아, 오늘 또 뭐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창피한데 즐겁게 재미있는 소개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장님네 사람들은 혹시 보신 적이 좀 있어요? 많이 봤죠. 하나가 나와서 궁금해서 봤는데 하나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하고 91년도에 KBS 14기 탤런트로 같이 동기로 입사해서 거의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붙어 살았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도 만나고 거의 친하게 지내다가 그다음 이제 서로 바빠지다 보니까 잘 못 만났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못 봤거든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조금 가슴이 떨리긴 하지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나를 남자로 생각 안 할 텐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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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웬일이야. 어, 아, 반가워. 앉아. 뭐가 창피해, 앉아.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하나 팬이 되네.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요. 뭐가 창피해? 남자도 그래? 아니, 갑자기 무슨 뭐 하나고.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금 오빠 심사하려고 두 어르신께서. 아, 뭐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희정이한테 맨날 욕먹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온 어떤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왔어? 여기요? 오늘 전략적으로 정말 한판 승부 보려고 온 거야? 아니,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겸사겸사 하나도 안 본 지 오래됐고 특히 이제 하나가 저하고 동기니까 정말? KBS? 예, 눈여겨봤고요. KBS? 예. KBS 14기 동기래서 91년도니까 지금 벌써 34년 됐나? 동기들 사이에서 그 하나 인기가 대단했다며? 엄청났죠. 한 8명 정도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동기가 저 이병헌이, 김오지, 또 김정란, 손현주. 그래도 좀 저희 14기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 한 기수에 한두 명 있기도 쉽지 않은데. 남자가 우리가 그때 20명 정도, 여자가 한 40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 중에서 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이제 하나 그때 별명이 장만옥이었다며. 예예, 그때 너무 장만옥같이 그냥 웃는 모습이 이뻐요, 얘가. 맞아. 항상 그냥 이렇게 웃는 게 그냥 보기만 하면 이제 행복 해피바이러스가 돌 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얘는 좀 잘 들어줘요. 막 뭐 삿대질하고만 안 하고 뭐 오빠 뭐 어쩌고 한번 가자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다. 그렇지, 좀 그런 게 있었죠. 경청을 잘하는구나. 그렇지. 그게 하나의 장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저는 그때 내색도 못했고 그냥 그리고 또 그때부터 좋아한 거야 오빠? 아니 그때는 뭐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내색을 못하지. 호감을 가졌다. 그렇지. 하나 씨한테. 아니 뭐 솔직히 탤런트를 뽑혔으면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명함을 못 내밀었죠. 그때 28살이었는데 그냥 혼자 속으로만 꽁꽁 앓고 그랬죠. 뭐.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럽지? 뭐 쑥스러워. 하나랑은 자주 연락하는 거야? 예전에. 그 예전에? 축구할 때 걔가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할 때 제가 몇 달 축구를 가르쳤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이제 잔디구장에서 축구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골도 넣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쳐가지고 이제 그만뒀죠. 거기. 정말? 그다음부터 못 봤죠. 거기까지야. 더 이상 못 나가요, 진도가. 더 이상 못 나가요, 진도가. 근데 오빠가 예. 하나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건 하나 씨도 알아? 하나 씨도 알아? 알지. 알아? 예. 알지. 알아? 예. 그러면 오늘 안 되겠다. 축구 끝나고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다. 2년 만에. 오빠 그래도 반갑다. 그래. 그래도 반갑다. 그래. 그래. 잘 지내? 잘 지내? 얼굴 좋은데? 좋아졌어? 그래도 2년 만에 봤는데 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나는 뭐 다 좋아. 건강도 좋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니까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선한 사이 같아. 그림은 어울리네. 하나 핑크하고 저 핫핑크가 서로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때 좀 아팠었던 거는 다
괜찮고. 이제 그 관절 축구 때문에 아팠던 그러니까. 거 그거 이제 다 나아서 한 6개월 걸렸어. 아이씨. 무릎이랑 발목이랑. 난 네가 그거 계속하길 바랬는데 그래야 같이 축구도 좀 더 하고. 네가 그거 계속하길 바랬는데 그래야 같이 축구도 좀 더 하고. 네가 그거 계속하길 바랬는데 그래야 같이 축구도 좀 더 하고. 아파 아파서 오래 못해. 아, 저 뭐 좀 시켜야죠. 아. 뭐 먹을까? 나는 쑥스러워서 쑥쑥 크림 라떼. 아, 속다 진짜. 그냥 얼음 잔뜩 넣은 뭐 주세요. 아무거나. 야, 너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손 떨고 내 앞에서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어? 당연하지 오빠. 딴 남자들이랑 같아. 내가 이렇지 않았어. 아, 정말. 여기요.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온 거야? 노하우, 너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솔직히 너를?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솔직히 너를? 그치, 오빠가 더 잘 알지. 아, 노하우 알려주셨어? 뭘 알려주셨어? 뭐라고 알려주셨어? 아니, 그러니까 너 뭐 나를 반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아, 내가 오빠한테 반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아, 해봐봐, 그게 될까? 잘 안 되는데. 뭔데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너 서툴잖냐. 오빠 이렇게 소개팅을 딱 할 때에는 꽃을 하나 사갖고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좋아 분위기가. 그것도 준비했어. 아 진짜? 근데 왜 안 가져왔어? 아니 이제 나중에 주는 거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신나십니까? 네. 예. 어느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쑥스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서비스 주셨대. 감사합니다. 네. 대박. 자. 감사합니다. 저 잘 되라고 준 거죠? 헐. 유모식도 있네. 혼자 있으니까 막 몸이 막 아프고 이럴 때 그때는 막 눈물이 났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아프면 제일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영감처럼 그런 얘기를 왜 하니? 아이 진짜 건강하고 이게 본인이 에너제틱하고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요즘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아유. 이거 진짜 자기가 관리해야 돼, 오빠. 축구도 열심히 하고 뭐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여자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옷도 좀 비싼 옷을 많이 샀다. 12벌 준비했다. 아, 샀어 또? 네, 이따가 맛을 보이면서 아, 맛을? 내가 새롭게 맛을 배워, 변신하는 오빠?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 줄게, 오빠. 화장실 가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알았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대할게.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인지 볼게. 확실하게 보여줘. 도한이 오빠가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도 못했네. 아니 나의 이 기대에 찬 소개팅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관심 있게 이러겠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맛을 한다. 다 다른 분이시구나. 짠. 아직 매력적인 모습이야?
왜? 아, 얘기하면 안 되지. 매력적이지 않아? 아, 아, 이 정도면 좋지 않아? 그냥 볼게, 뭐 어디 할래?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겠습니다. 네. 어이, 조수. 사랑하네, 사랑 못해, 사랑하네, 사랑 못해, 이런 사랑 못하겠어. 한 번 다 이런 사랑 못하겠어. 한 번 다 수 없이 다 짐을 또 깨봤고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해 어느새 또 다시 달려가. 오! 여기 있다 꽃. 오! 여기 있다 꽃.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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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장미네. 어 오빠 마술 배워? 그럼 동서산에서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저 친구가 거야? 유명한 마술사야. 아 저분한테 배워? 근데 괜찮아? 응? 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직 안 끝났구나. 자, 먹어서. 어 무서워 오빠. 어 무서워 오빠. 아이고 벌써 아니야. 어? 무서워. 잡아 잡아 잡아. 내가 당겨? 어. 오케이 괜찮아? 웃겨 그냥 오빠.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탈이야. 아 이거 안 해 이제. 오늘 소개팅이 아니라 동기 모임인 걸로. 동기 참하시는 거요. 오케이. 야. 아 예. 어, 선생님. 아, 예. 네. 그때 안 맞았네 오빠. 난 때릴 줄 알았어. 아, 설마요. 뭘 때려 때리기는. 아니. 나를 남자로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너무 착한 동기 오빠예요. 동기 오빠. 그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착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럼 뭐 하냐고. 그래도 못됐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건 그런데. 네. 그래도 어리석다라고 들려서. 뭐 성깔이 안 좋다. 그거보다 네. 낫다. 알고 봤더니 그런가요? 아주 그렇더라. 뭐 이런 것보다는 오빠 좋게 생각하자 우리. 어? 나는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개를 키워 개를. 얘는 나를 한 방에 보내는 스타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그치 거잖아. 그치. 가자 집에 가서 뭐. 밥 해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애썼어.